날씨 톡톡입니다. 어제는 비가 내리며 더위가 주춤했는데요. 비구름이 빠져나가면서 날이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하루하루 날씨 변덕이 심해서 오늘은 어떤 날씨가 찾아올지 궁금하실 텐데요. 어반자카파의 어떤 하루 들으면서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부터는 다시 옷차림을 시원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이 27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이 높겠고요. 대구는 30도까지 껑충 뛰며 덥겠습니다. 오후엔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나가실 때 볕 차단에도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더위 속 내륙 많은 곳에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소나기 구름이 발달할 텐데요. 서울 등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 경북 지역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리는 동안 돌풍이 불고 벼락에 칠 것으로 보여서 안전사고를 주의하셔야겠고요. 특히 일부 지역에선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나가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SNS에서 한 분께서 여름 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장마 소식이 들리네 시간 빠르다 하셨는데요. 장마 전선은 주로 6월 말에서 7월 사이에 나타나는데 다가오는 일요일에 제주도와 남해안부터 첫 장맛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속톡이었습니다.